이건 다 먹고 두 번째 한 계란인데요. 실온에 식혔다가 냉장 보관한 거예요. 잘 까지고 색깔도 정말 진한 갈색으로 안녕하세요. 오더행입니다. 오늘은 이 전기 밥솥으로 구운 달걀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전에는 이제 오후 그걸로 막한 7시간 이렇게 장시간을 해가지고 먹곤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저기 어디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유튜브를 보다 보니 요거를 전기 밥솥에다가 한 90분 정도 하면 아주 맛있는 그 맥반석 달걀이 된다고 해서 시도합니다. 실온에 꺼내놨었고요. 요 이물질 묻은 거 제거합니다. 저는 요 밥솥이 6인용 밥솥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다 물반컵 정도 넣고 그리고 이 키친타올을 이렇게 깔아줄 거예요. 저는 요 찜기로 할 건데 여기 이제 요 산발이가 있으니까 요 바닥에 스크래치 없이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일단 이렇게 10개 해주겠습니다. 만남찜 90분. 쿠쿠가 맛있는 요리를 시작합니다. 맛있는 맥반석 구운 달걀 기대해 봅니다. 좀 이따 올게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맥반석 달걀 냄새가 아주 식혀줘야 될까요? 일단 한번 잠깐 실온에 놔두고 또 하나는 물에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물에 지금 한번 살짝 세척해 봤거든요. 아, 뜨거. 물에 씻는 게 나은 건지 그냥 먹는 게 나은 건지. 우와. 우와, 색깔 완전 완전 저 오크루 그 달걀 구울 때도 한요 정도 빛이거든요. 그거는 막한 7시간 정도 하는데 소금 같은 거 원래 오크루 할 때도 안 넣거든요. 얘도 안 넣었어요. 아무것도 안 넣고 짠! 우와, 대박. 우와, 신기하다. 탄력.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추천합니다. 완전 맛있습니다.